아니 왜 이렇게 다 이쁘게 하고 온 거야? 여긴 선녀고 여긴 귀부인이고 사모님 여기는 살사 댄서. 둘이서 살사 댄스 하러 가면 되겠네. 아니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이 이런 스타일로 옷을 입고 화보를 찍었어요. 우연히 그걸 발견하고 아 이렇게 입어도 이쁠까 해갖고 한번 입어봤는데 잘 어울리죠. 소화 아무도 못해 이어봤는데. 오늘도 역시 넷플릭스로 또 시작을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좋은 기운을 게스트한테 많이 줬잖아요. 두 번 했다고 세 번째도 기다려지더라고. 영을 한번 꽉 띄워서. 요거리 닥치래 지금. 그래 냉정하다니까. 아유 무섭다니까. 옷감짝이야. 옷감짝이야. 그냥 저기요 아저씨. 아이스맨이야. 까였어. 또 까였어. 계속. 근데 이게 왜 무섭지? 아니 열어봐도 된다는데 뭐야. 나도 좀 보여줘. 빨리 보여줘. 나한테 선물 주는 건 아닐 거고. 아 이거 봐도 되는 거예요? 네, 보고 한 번씩 돌리라는 거지. 기운을 받아보라는 거지. 네 오픈해주세요 그냥. 뭐야? 무슨 살사 댄스 어쩌고 그러더니 뭐 그 춤추는 거 같아. 아니 우리 의상이 오늘 범상치 않은데 이게 또 댄서는 아닐 거고. 이건 포장지인데 이것도 만져보라고 하는 거 같은데? 아니다 여기 있다. 뭐야 왜? 이게 뭘까? 이 물건의 주인이 오늘 게스트. 그럼 이 물건을 보고 게스트가 누군지 맞춰라. 너무 얼척없잖아. 그러게 아니 저기요 저기요 천 저기요 행주 아니겠지? 천은 아니래요. 어? 너 나 열심히 냄새 맡고. 아 민망해. 내가 이걸 왜 목에 들는 거야? 오늘 어디 갈라고? 이 선생이 이거래. 너무 궁금해 빨개 초고. 어떤 느낌 드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누군가의 징표, 약속, 내지는 아픔, 슬픔, 그리고 고독하고 외롭고. 아, 그리고 진주의 의미가 돈도 있잖아. 쌤은 어때요? 나는 그런 자기 보호의 그런 수호신? 그런 것 같은 느낌? 행운의 부적 같은 느낌? 근데 이런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근데 좀 개성이 있는 부분 같아. 자기만의 캐릭터가 확실한 거지 그러면. 뭐 남자 거에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뭐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계속 차 입다 거? 그냥 먹겠습니다. 이거 한번 만져보니까. 이게 진짜 진주 같진 않고요. 가짜. 좀 짠돌이 기질이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돈을 아끼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좀 있지 않을까. 아까 재물이라고 그랬잖아. 눈물도 있지만 재물. 이런 게 느껴지고. 멋있다. 남잔지 여잔지는 오늘 진짜 감이 안 잡히는데요. 일단 세련되고 멋진 사람 같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분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궁금하다 진짜로. 뭐야? 누구야? 줄리엔 강이다! 네. 진짜 멋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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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손이 왜 이렇게 커요? 네? 저 이렇게 태어났어요. 오. 아니, 실제로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예, 빨리 앉으세요. 네. 줄리엔 강. 네. 오늘 우리 프로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들으셨나요? 예, 들었어요. 이렇게 멋있는 줄리엔강에 나오셨기 때문에 네.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줄리엔강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뭐 만신들님 만나서 아, 저 약간 뭐 이런 거 처음 해보니까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 목걸이를 하시나요? 네, 이거 진짜 내 목걸이에요. 여행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행에서 제가 샀어요. 아, 여행에서. 진짜 진주예요? 그래서 기념품. 네, 이거 흑진주예요.
이거는 뭐 그러면은 내놓은 건가요? 아니면 도로 가져가실 건가요? 아 죄송하지만 혹시 그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여기? 인 마이 포켓? 하? Huh? In my pocket? In your pocket? You want it? Okay. Shuki. If you want it, we can 대결. Thank you. We can 대결. 대결해야 돼요. No? Yeah? No? No? Why not?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나하고? No? Yeah, why not? No, you want it, you have to fight for it. 이 노인네하고. Yeah, but you want it. It's mine. 아, 아니 이렇게 출래. 나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고 할래. 아, 네. 아니 그러니까 해만 씨. 나 그냥 해만 씨. 해만 씨. 눈을 얘기해. 얼굴을 관상을 보지 마. 아니야 그냥 다 좋아 그냥. 아, 예.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1회 때, 2회 때 그랬어요. 다 좋아. 막 터질 듯한 몸매를 갖고 있고 근육을 갖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 줄리엔 강. 6팩. I want to your 6팩. You want it? 6팩. 생기고 싶어요? 아니면 보여주 보고 싶어요? 보여달라고. 아, 아. 지금 방금 먹었어요. 근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있는지 모르게 찾아야 돼. 찾아야 돼요. 내 표정이 이성숙이 보는 달라.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아 신? 신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God. God? 근데 God 뭐 존재 여부를 믿느냐? I think 혹시 불화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혹시? 지금 이분들에게 그런 수준을 요구한다는 거는 Can I speak français? No? No. Anyone that speaks English? No. No? Habla español? No. Fala português? No. Okay. 한국말 하자. 줄리엔가. 오케이. 네, 저 영혼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이프는 여기 끝이 아니라고 부정적이긴 생각해요. 않네요. 네? 부정적인 건 아니야, 그래도. 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완전 부정적인 말씀만 했어요, 방금? 아니. 신에 대해서 그래도 완전히 부정적이진 않다고. No. 다른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근데 알 수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근데... 눈으로 안 봤고 그리고 누구나 갔다 온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아니, 저는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언제요? 어땠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 Listen. 아, 너무 궁금해요. 이거. Listen. 네. 내가 10년 전에 네. 자살을 했어요.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여기. 아. 그래서 나는 지옥이 있다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지옥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누가 나를 끌고 갔어요. 아. 네. 안 좋은 에너지였어요. 아니요. 에너지를 보는 것보다 동굴같이 엄청나게 큰 암흑 같은 곳에 네. 횃불이 딱 벽에 있고 앞에 염라대왕이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있을래 받을래. 네. 여기에 있으면 나는 혼백으로 있는 거고 네. 받을래는 신께 무릎을 꿇어라. 만신이 되어라. 그래서 좀 눈 뜨니까 이 아래서 네. 그러고 나서 바로 뭐 링겔 빼고 우와. 가서 아 신은 존재하신다. 정말로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바로 내린 곳을 해서 현재 만신. 와우. 그럼 그 경험한 후에 많이 변했죠?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그리고 약간 인생에 약간 살고 있는 철학? 약간 의미 같은 거
생기지 않았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잠깐 나 게스트야 만신이야. 네, 예, 예, 저 너무 궁금해요 이거. 네, 미안하지만 난 너무 이런 거 너무 좋은데?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 뭐지? 어? 가스라이트?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이야. 너 진짜 궁금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신이 된 날 이후로 나는 신이 존재한 걸 믿고 두 번째는 인과응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거를 믿어요. 그래서 오케이. 지금 이곳에서 당신의 눈을 바라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신기해요. 신기해요? 네. 저는 그대가 신기해요. 형님이 데니스 강. 네, 형이 데니스 강이에요. 격투기 선수예요. 네. 두 번째 형은 그 복싱 선수 했어요. 네. 큰 형이 제일 먼저 진출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갖고 이름이 좀 어느 정도 네. 인지도가 있었지. 네, 네, 맞아요. 부상 같은 거 안 당해요? 그렇게 심하게 운동하면은? 부상? 어. 부상 여기 바로. 아 진짜? 네, 바로 여기에요. 네, 자주 예 네, 부상 야. 많아요. 이 손도 다친 지 얼마 안 됐죠? 어제요. 건강 부상 이런 거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예. 자, 한마디씩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본인이 3월 18일 날이 이제 벌스데이잖아. 노노노노 아, 음력 태어난 날. 오케이. 근데 올해 40세의 당신은 운이 좋진 않아요. 네. 일단은 부상이 오거나 내가 마음이 뜨거나 그리고 나는 돈이 없어.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네. 근심, 네. 걱정, 네. 마음이 답답함 이런 게 있고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들 조급함이 느껴져요. 내가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결과론이 나와야 되고 안정이 돼야 되고 이러한 거에 약간 쫓기는 듯한 당신의 심리 상태가 일으켜집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아, 100% 이해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좀 더 심플하게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그것만 이해했어요. 40살 때까지 지금까지는 내 운이 약간 반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Translation 충격적이네요. 와와 하시고 아니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별 헤어짐 오케이 이별 그 다음에 부상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have not money 오케이 그러나 마흔 하나 마흔 둘이 될 때 리치 아싸! 아싸를 안 와, 아싸를? 대박!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이게 보고만 있어 좋아, 그냥. 네. 그냥 너무 행복해. 아, 행복하세요? 아,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니야. 저도 행복해요. 아니, 줄리 인간이 앞에 있어서 네, 너무 선생님, 좋대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이러고? 나 이러고? 건강하면 우리 글민쌤. 건강 상태는 올해는 사고 수가 많은 해운년이야. 네. 그러니까 부상도 많고 또 나를 다치게 하는 일이 많아. 내 스스로도 다치지만 남에 의해서 다치는 것도 많이 있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내년이 본인 생일이 지나야지만 다치는 것도 좀 덜 할 수가 있고 올해는 좋지 못해. No good. No good. Oh no. Oh no. NG. 진짜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엄청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운동 그만할 거예요. 아 왜요? 살살 하라는 얘기지, 살살. 해야지. 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맞아요. 40살 되면 조심해야 돼요. 맞는 말 알아요. 올해 신축년, 올해 40살이란 나이가 나한테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이 많아. 네. 건강도 좀 다쳐라. 아이고. 돈을 또 벌어도 나가라. 아 나가라. 다리, 허리. 간접적으로. 다리, 허리. 이런 쪽에 부상을 오케이. 이런 거는 지금 아는 거고 며칠 고생하면 네. 되지만 대외적으로 다리나 네. 허리나 아이고. 이런 큰 골절에 네. 다치는 수가 있어요. 예. 혹시 제가 물어볼게요. 네.
우리 엘레강스가 엘레강스가 아니 엘레강스? 미안해요. 나는 엘레강스. 엘레강스. 슬랭강이. 네. 엘레강스 슬랭강. 슬랭강이 잘 넘어가서. 비슷하네요. 네. 근데 올해는 네. 이렇게 육안으로 보였어. 내가 네. 병원에 가서 꿰매던 물리치료를 받던 네. 이렇게 자꾸 관제가 들어와. 관제가 들어와 병원에. 그래서 구설과 시비가 따르기 때문에 네. 연인의 건강에 금전에 이 기운이 다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40살을 잘 마무리하셔요. 그리고 나면 41살 외국 나이, 한국 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한국 나이라는 거야. 한국 나이. 우리는 한국 할머니들이야. 예. 아, 아니죠. 할머니 아니죠. 누나잖아요. 할머니.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 한국 할머니가 얘기해 주는 거야. 아, 예, 우리 몸에 할머니가 있다. 가 있다. 이랬으니 네. 41살 3월달 그때부터 이제 제가 사고 수가 우려되지가 않고 네. 금전도 이렇게 잘 풀리고 네. 인연의 관계도 잘 풀리지 않을까. 아, 네. 풀립니다. 올해는 좀 조심. 근심. 오케이. 조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살. 네. 살살. 뭐든지. 살살, 살살. 두드리면서 가야 돼, 살살. 살살. 모든 거를 과격하게 하지 말고. 몸을 좀 아끼세요. 왜냐면 부상을 달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본인의 그게 운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만 잔 부상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근데 재밌게 살아야 돼요. 아니, 다치는 게 재밌는 건 아니잖아. 아, 네, 네, 네. 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근데 운동 많이 하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 명이 짧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약간 뭐 자동차도 생각하면 그쵸. 엄청 세게 이렇게 밟으면 그쵸. 되게 많이 네. 기계를 많이 쓰는 거다 네, 마찬가지죠. 기계, 우리 몸은 우리 차량이에요. 고기 차량이에요. 고기 차량? 고기 차량 맞아요. 딱 좋은 확실한 표현이네. 고기 차량. 그래서 전 사실 운동 진짜 좋아하지만 밸런스도 중요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프로페셔널 그 운동 선수 내가 하고 싶지 않았어. 약간 그래도 몸 아끼고 싶어서 좋아 그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좋아하지만 근데 극단적으로도 뭐 반대 뭐 쉬는 것도 중요한다고 생각해. 네. 줄리엔강. 예. 나는 줄리엔강이 스트레스 담는 걱정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줄리엔강. 네.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이야. Yes, only one life. One life to live. 그쵸.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짧고 굵게.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잖아요. 뭐가 더 좋아요? 오래 살고 근데 재미없는 생활 아니면 짧고 굵 뭐? 짧고 굵게. 짧고 굵게. 이렇게 더 좋아요. 짧고 굵게. 네. 멋있게. 멋있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하나니까, 하나니까 살다가 잘라가. 쫙 살다 보면. 쫙 살다가 보면 더 오래 살면 더 좋죠. 네. 내가 볼 땐 줄리엔강은 네. 부상도 걱정을 하고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 아, 그건 맞아요. 네. 너무나 많아. 네. 모험가야. 네. 탐험가야. 네.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인생은 솔직히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은 싶잖아. 것도 하고 하고 즐기면서 네, 중요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즐기는 것만 아니라 투쟁하는 것도 중요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밸런스도 중요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을 보면 네. 솔직히 말할게요. 네. 본인이 아까 영혼을 믿는다고 했죠. 네. 영혼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여자 네. 나이 드신 분이에요. 네. 머리가 네. 하얘요. 네. 한국 분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데 본인을 되게 뒤에서 네. 나 뒤에서 스쳐 네? 지나가듯이 네. 왔다 갔다 하신 분이 보여요. 네. 그 영혼이 네, 네. 아, 주변에 본인을 너무 이뻐하고 본인을 너무 아끼고 본인을 되게 챙겼던 약간 외국에서 guardian angel? 그 보호해주는 영혼 수월이야. 조상 본인을 되게 이뻐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네네네. 아, 혹시 내 할머님이에요? 혹시 내 할머님이에요? 본인을 되게 이뻐하셨대. 아이 그러면 네. 되게 이뻐하셨대. 네네네네. 그 할머니가 뒤에서 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많이 챙겨봐주고 계시다. 그 할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경상도 여자였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다 아는 스타일이야. 부산 사람이었어요. 진짜요. 부산 사람이었는데 고집 엄청 세고 뭐라고 해도 말 안 들어요. 화내면 엄청 무섭잖아. 화내면 장난 아니에요.
계속 나한테 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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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고 액센트를 제대로 나왔나. 나 똑같대. 근데 그때는 한국말 모르니까 뭐 왜 그래요? 그냥 도망갔어. 근데 되게 근데 마음이 되게 따뜻해. 네.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네. 본인한테 상문이 끼어 있었어요. 상문? 네, 상문이라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네. 난 그 분이 본인을 이뻐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슥슥 만지는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네.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올해는 네. 수가 나쁘다 하더라도 올보다는 내년이 더 악수일 수 있어요. 악수일 수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자리가 떠요. 자리가 뜬다. 자리가 뜬다는 거는 불안정. 이동수가 생기고 일단 뭐 내 집도 이사도 할 수 있지만 나라도 바뀔 수가 있고 못 올 수도 있어요. 못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갈 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프랑스를 갔다든지 캐나다를 갔다가 네. 거기서도 자리가 뜨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간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본인은 뜻하지 않는 내가 싸우고 싶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뭐가 잘못됐다든지 그러면 불의를 못 참아.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하고 내년에는 싸우는 거 네. 그다음에 누가 시비 붙이는 거 네.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싸우셔야죠, 웬만하면. 피해가라는 거죠.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 2006년 처음 왔어요. 처음에는 뭐 돈이 없어서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돈이 없이 내가 여기 왔어요. 오는지 맞는 결정이었는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본인은 어릴 때는 외국에서 자라셨죠. 네. 근데 한국으로 오셨단 말이지. 네. 이 부분 자체에서 본인은 내 네. 핏줄 찾아서 네. 그리고 내 뿌리 찾아서 네. 한국에 오신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나를 태어나게 해준 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향수가 생겼고 그리웠던 거였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본인은 토종 한국인이에요. 토종 한국인이에요. 된장 냄새 풀풀 나네. 너 된장 되게 좋아해. 된장 냄새 풀풀 나. 냄새가 나서. 청국장 더 좋아하는데요? 청국장. 그게 그거예요. 네. 때로는 한국인들보다 네. 더 한국적인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이에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나 특히 그 밥 먹을 때 진짜 한국 사람처럼 먹어요. Like 한국 사람보다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돼지국밥, 뭐 수유, 뭐 된장찌개, 청국장, 김치찌개, 김치 뭐 다 이런 거 먹어요. 나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한테 한국이나 제 고향 저한테 좀 도움이 어느 나라 도움일까요? 고향이 어디예요? 아, 저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캐나다에서 자랐어요. 한국 완전 좋아하지만 제 가족 캐나다 있어요. 그냥 살면 되지 왜 궁금해요? 자, 왜냐면 선택해야 돼요. 왜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어느 나라 하나 선택해야 돼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저는 줄리엔 강이 한국에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줄리엔 강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네. 본인한테 온다 하더라도 네. 예? 본인이 안 해. 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 네. 예? 그래서 많은 거를 내가 놓쳤다. 많은 프로그램을 네. 놓쳤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놓친 돈도 많고 네. 놓친 프로그램도 많다라는 얘기죠. 아, 네네네. 아, 뭐 놓친 프로도 있고 네, 전 그런 것도 뭐 놓쳐도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나한테 진짜 안 맞으면 그럼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게 아니니까. 몇 개 안
원래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산다면 그게 타향살이에요. 타향살이. 타향살. 내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주. 네. 그게 줄리안 강씨의 사주예요. 내 조국의 품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네.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있기 때문에 네. 한국살이 위에 네. 내 원 국적을 떠난 다른 나라가 네.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난 여행하고 다른 나라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항상 네 그런 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 보고 싶어요. 다른 문화 배우고 싶어요. 다른 나라 사람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거 관심이 많아요. 그게 사주에 들어있어요. 아, 네네네. 그게 역마, 역마. 역마. 역마 살이 있어서 네. 돌아다녀야 돼요. 네, 돌아다녀.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성격적으로도 네. 그게 좀 있어요. 네. 본인. 한 곳에만 있으면 답답해. 속 터져. 여기 답답해. 네네. 그리고 세계는 아름다운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일의 걱정을 오늘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아니요. 그 네. 오늘의 걱정은 오늘이야. 네. 내일의 걱정은 현실에 내일이야. 살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가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 돈? 돈 뭐 그냥 집만 있으면 음식 그 돈, 그 살 수 있는 돈 있으면 그리고 뭐 친구 만날 수 있는 돈 있으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네? 건강도 있으면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면 네. 이 금전적인 게 네.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또 생활고가 같은 것도 네, 근데 전 부상하지 않아요. 뭐 충분히 있어요. 성격 자체가 낙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 걱정 네. 내일인데 네. 이런 성격이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우리 생각 이상한 거야. 그렇죠. 연예인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좋아요. 좋죠. 네, 좋아요. 모델도 좋죠. 네. 예능도 좋아요. 네. 내가 볼 때는 네. 줄리엔강 어떤 금전적인 것들 이런 것들 보고 할 때 네. 줄리엔강한테 어떤 맞는 직업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본인은 은근히 끼가 되게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놓고 있어요. 아, 너무 심해 솔직히. 아, 네. 솔직히 네. 너무 많아서 탈이야. 아, 그래서 아니요. 이거는 아니 본인이 누구를 좋아하고 네. 여자를 밝히고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본인을 좋아하게 되는 끼가 있어요. 아. 이 사주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네. 사랑받게 되는 끼가 이 안에 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안에 있어요? 네. 이 안에 있단 말이야. 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네, 네. 근데 본인은 연예인의 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빛나라는 사주예요. 내가 빛나라는 사주예요. 예. 그런 사주 갖고 있는 사람이 역마살.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사람은 네. 오히려 네. 인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은 연예계 계통 네. 지금 어떤 배우 한다든지 모델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맞아요. 네. 한국에 네. 향후 5, 6년 동안은 네. 거주를 해요. 거주예요? 5년, 네. 5 years까지는 네. 한국에 있어, 머물러, 네. 활동을 하고 네. 그 다음에 5년 이후에는 컴백 홈. 아니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아 느껴져요? 난 이거 영검 뜬 거야. 아, 예. 미래 예언. 그럼 제가 고향으로. 5년 후에 제가 다시 전화할 거예요. 국제 전화? 맞아요. 이렇게 맞았어요. 어떻게 국제 알았어요? 전화? 네. 아 그럼 만약에 제가 캐나다에서 살면 뭐 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인 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인? 어? 보인? 도인. 아 도인. 도인. 스님, 스님. 뭐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나의 정신 건강, 육체 건강. 네네네. 네, 되게 비어 있어요. 비어 있죠. 네네네. 네, 그냥 현실에 그런 있어요. 네. 신의 세계에 돌입을 하는 기운도 많고요. 아 그 최고예요. 그거. 네. 아, 그 최고예요. 그거. 네. 네.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캐나다에 들어가시면 네. 못다한 효도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못다 뭐 어머니한테 효도? 엄마에게. 아, 엄마, 예. 가도 다시 와요, 어차피. 한국도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 고민이죠. 그렇죠. 아? 한국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약간 왔다 갔다도 타향살이 하셔야 된다니까. 그렇죠. 타향살. 왔다 갔다는 해도 버리고. 결국은 네. 한국은 못 버려요. 네. 한국은 못 그쵸. 버리고. 네, 네. 왕래는 네. 하지만 내 영혼이에요. 한국, 코리아. 네. 코리아. 코리아. 네. 버릴 수 없어요. 어. 네. 네. 5년 후에 캐나다에서 줄레인강은 무역, 수입. 수입? 어. 네. 그거 한국에서 캐나다로 물건이 왔다. 아, 아마존처럼. 트레이드. 네. 어, 아마존처럼. 네. 수입,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오. 네. 어, 그런 단어. 네. 어, 그런 단어. 어, 알죠. 어, 그리고 네. 그런 쪽으로 자. 오. 허. Maybe. Maybe. 다시 저 전공 그거였어요. 아 그래요? 네. 맞을 것 같다 근데. 맞을 것 같아. 해만 씨도 얘기 좀 하라고 그래. 열렬한 팬인데. 주시하고 있잖아 지금. 예, 예. 계속 감사합니다. 주시하고 있잖아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둘이 자리를 좀 바꿔 줘라. 아까 좀 빼고 싶어. 어, 그래 좀 가까이. 언니 이스마일. 여기 내 자리야 이스마일. 아니 근데 제가 줄리인강을 봤을 때는 좀 약간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줄리엔강이 아이들 상대로 뭐 여행도 다니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재능을 키워주는. 근데 줄리엔강이 그게 있어요. 귀찮은 게 싫어. 얽매이는 게 싫어. 여행도 같이 가는 거 말고 네. 혼자 자유롭게 혼자, 가는 게 좋아요. 네. 혼자 있는 게 세상 편해요. 좀 더 모험할 수 있게. 탐험가? 네. 응? 탐험가? 탐험가. 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그치? 말인지 모르는데 맞는 것 같아요. 아, 옛날 여기저기 아, 여행 예. 다니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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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발견하는 사람. 발견하는 사람. 네. 어. 예. Like, yeah, 맞아요. 맞아요. Explore. 발견하는 거. 발견하는 거. 오, 맞아요. 난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그 나라의 맛을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문화, 사람들 진짜 만나고 싶어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맞아요. 옛날에 네.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네. 거기 나갔죠? 맞아요. 여러 번 갔어요. 되게 멋있게 했죠? 아, 되게 좋았어요. 그때 기억나요? 저도 기억나요. 스위밍 했던 거. 아, 수영했던 거? 어. 네. 그때 아주 멋있게 하고. 아, 어느 나라 거였어요? 그거는 기억 안 나. 아, 기억 안 나요? 아, 여러 나라를 했구나. 많이 나갔어.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어. 다른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울어요.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못 먹어요. 나는 완전 우리 되게 재밌어. 야, 좋은 거야. 딱이야. 그 자체가. 네, 재밌어. 그러니까 돈 벌면서 좋아하는 걸 했네. 네. 줄리엔강 눈빛이 네. 마치 호수를 보는 것 같아. 호수도? 호수. 호수. 아, 호수. 레이크. 오. 리버. 네. 레이크. 네.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맑아. 네. 그만큼 맑고. 네. 그만큼 내가 원하는 삶은 되게 건강한 삶인 거야. 나는. 건강하게 살고 솔직히 내 꿈은 하나 있어요. 호수 옆에 살고 싶어요. 그쵸. 어떻게 알았어요? 납니다. 아, 이런 연금을 뜰 수 있구나. 네. 줄리엔강 씨 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거 궁금하신 거 결혼? 내가 언제 결혼해요? 그리고 애기 몇 명 있을 거예요? 아 궁금하신 게 내가 결혼을 언제 할 수 있을까? 결혼 언제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애기를 낳을 수 있을까? 네 남자는 여자들 자 써이전 들어갑니다. 줄리엔강이 결혼을 언제쯤 할 수 있고 또 애기를 몇 명이나 낳을 수 있을지 네 이것이 궁금하다고 하니까 써이전 들어갑니다. 의견 내놓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앞으로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한 4년이나 5년 뒤쯤 그 전에 만나는 여자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그리고 지나가는 여인 지나가는 여인으로 보이고 그리고 본인 자체가 또 여자를 만나도 진중하지가 않아요. 진주? 예. 네. 그러니까 진지하지가 아, 않아. 진지해요? 안 맞으면 계속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너? 그렇죠. 오히려 그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예. 자, 저는 43살에 결혼한다고 보고요. 43살? 네네. 오, 43살에 결혼하고 43살, 44살 이때 아이를 가져요. 아이?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40살인데 절대 내년까지는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안착이 안 되고 43살은 돼야지 안착이 된다. 오케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줄리안 강 씨가 지금 사람을 조심해야 될 상황에 있어요. 어떤 사람 조심해야 돼요? 주위에 어떤 사람이든 네. 이제 한 번 더 진정 네. 고민을 해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하고 계세요. 왜? 원만한, 편한. 아, 편한, 네. 편한, 원만한 대인관계. 네. 그게 여자든 남자든 간에 네.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구설 관제에 나쁜 게 따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당장 누구를 사귀어서 결혼하는 운은 안 보이고요. 네, 솔직히 늦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아, 한 몇 살 정도요? 어차피 늦었어요, 40이면 네. 우리나라 나이로는. 괜찮아요. 요즘 되게 늦게까지 나이 아이 근데 저는, 나와요. 근데 저는 이분이 결혼을 네. 안 한다야. 결혼 안 한다. 결혼 안 한다고? 짝이 안 그럴 보여. 수도 있어요. 네. 짝이 안 보여. 결혼 안 해도 또 괜찮다고 생각해요. 애인, 여친은 있는데, 걸프렌드, 네. 여친은 그럼, 있는데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와이프는 평생에 없어. 평생에 없어. 근데 여자친구 있어요? 애인은 있죠. 의견이 안 맞으면 네. 다시 헤어지고. 아니면 같은 여자 계속 사귀지만 결혼까지 안 해. 동거 근데 사실로는 할 수 네. 있겠죠. 네. 네. 외국 사람이니까. 못한다. 그냥 결혼이라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거는 눈코셉하고 비슷한데. 네. 아기는? 세포분열. 네. 아기는? 세포분열. 저는 아이는 보여서 그래요. 아이가 보여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없는데 본인한테 아이가 남자아이예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정말로 화경해 보이는데 두 명. 나도 아이가 보이는데. 우리가 결혼을 갖고 다 얘기했는데 정작 좋아하는 스타일이 누구냐고 아무도 안 물어봐. 아무도 안 물어봐요. 물어볼 이유가 없죠. 우리가 만시니까 본인은 무조건 멋있는 여자 좋아하니까. 네, 맞아요. 멋진 멋있어요. 여자 좋아하니까. 네, 안 멋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게 멋있는 거예요? 일단 케미 중요해요. 뭐 약간 대화하는 것도 잘 해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되고 저처럼 약간 호기심도 있는 게 또 좋아요. 취미가 같아야지. 같은 자유인.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같은 자유인. 왜냐면 취미 똑같으면. 그럼 맨날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장가 못 가. 개인 시간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맨날 같이 있으면 네 싸우니까 그래서 약간 가끔 내 취미도 있고 그리고 본인 취미 있는 게 또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약간 개인 시간이 있고 그리고 다 끝나면 다시 이렇게 만나고 그럼 아니, 여행 가고 아니, 혼자 그거, 운동 가고 와이프는 언제 같이 있어주냐. 아 그런 거 같이 하면 돼요. 네 그런 거 같이 그냥 하면 돼요. 계속 혼자 계세요. 나 혼자 멋있게 내 봤을 때 멋있게 힘들어. 살면 되지. 근데 오히려 또 가면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가면 또 잘할 것 같아요. 꿈 깨세요. 그럴까? 줄리앙 씨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나와주신 소감이 어때요? 재밌어요. 네 여러 가지 의견 있어서. 아, 되게 신기한 거예요. 난 이거 처음 하는 거니까. 네. 일단 난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뭐 이렇게 의견 있지만 저도 의견이 있으니까 저는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기도 낳을 수도 있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냥 뭐 다른 반대 의견 듣는 게 또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근데 잘할 네. 것 같아요. 또 의외로 또 아, 가정적으로 네. 네. 늦을 것 같아요 결혼이. 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내일 있을 수도 있어요. 될 것 같아요. 수도 있어요. 아 또 땡땡이다. 누구 왔어요? 네. 벨보이. 아 for me? Thank you. 말이 없어요? 말 원하는데요? 말 못. 컨셉. 아 컨셉만. 컨셉. 제가 이거 열어야 돼요? 네. 어떻게 열어요?
그냥 뜯어버리세요, 힘으로. 와, 다 펼쳤어. 최고의 만신을 선택하세요. 오, 잘 글씨도 이쁘지만 잘 읽는다. 제가 해야 돼요? 네. 그게 운명이랍니다. 지 생각은 만지 최고. 내가 아까 느낌 계속 줬잖아. 레이저 나갔잖아. 아니 대화가 필요 없다니까. 이거면 된다니까요. 레이저. 레이저로 끝냈어. 이거면 된다니까요. 네. 레이저로. 네. 감사합니다. 그냥 아까 케미 있었어요. 뭐 계속 이렇게 뭐 아, 저 되게 좋아하고. 그냥 다 좋아 그냥. 아,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1회 때 2회 때 그랬어요. 다 좋아. 뭐 저랑 약간 아는 최대한 비슷하게 네.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케미가 있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탄 거야? 너 땡큐. 오늘 개탄 거야? 외국 스타일. 오케이, 땡큐.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진 좀. 사진, 카메라 있어요? 이따가. 여기. 이거 옷이? 김치, 하나, 둘, 셋, 김치. 오케이. 아, 여보 잘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아까. 이렇게. 응. 매너가 네. 좋잖아. 진례. 네. 이렇게 선택을 최고의 만신을 선택해서 네. 좋은 케미도 느끼고 눈빛도 오고 갔다고 네. 했잖아. 네. 그러면 복채를 주셔야죠. 복채해 드릴게요. 아, 선물 같은 거? 복채, 선물. 선물? 네. 오케이. 저 이거 있어요. 우와. 오. For you. 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오. 모자예요. 모자. 네. 어머, 어떻게 나는 아까 눈빛만이라고 난 준비를 못했는데 어떡하지? 잘 어울릴까? 머리 때문에? 네, 너무 예뻐요. 완전 멋있다. 와, 최고. 흰색으로 이렇게 잘 어울려요. 네, 역시 눈썹이 좋으시다. 나도 앞으로 그런 점사를 좀 봐봐야겠어. 눈빛으로 복을 주세요. 네, 저는 그거 앞으로 눈빛으로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복감. 예, 네, 올해 안에, 올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줄리엔 강 씨는 또 남들보다도 이쁨을 많이 받는 사주잖아요. 그렇죠? 예, 네, 남들보다 이쁨을 많이 받는 사주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앞으로 남들한테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네. 이쁨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되게 재밌는 거였어요. 이야기도 되게 재밌고, 제가 어떻게 자신 본인 그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유익한 시간 보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안 같은 거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우리도 멋있는 줄레인강하고 네. 이 시간 함께해서 네. 오늘 네,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친절해요.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